부산 깡통시장에 있는 저기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이라고 해서 왔어요. 지금 한 간지나 가까이 시켰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.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간지나 가까이 시켰는데 다 식사 중이시죠. 기다려야 돼. 기다려야 돼. 밖에 비 와요. 아, 나 갑자기 비가 내린 바람에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. 네, 감사합니다. 10초인가? 아, 오케이. 혹시 물 주전자 있어요? 그냥 물 좀 더 먹게. 제가 예, 물 좀 많이 먹어가지고 갖다 달래. 예예 그럼 네네. 갖다 달래줄게 모자랄 네네. 때마다. 예 감사합니다. 간짜장, 간짜장 곱빼기. 20년 만에 갔나? 와, 많이 바뀌었네. 롯데백화점 그렇게 커졌어요. 참. 많이 커졌대요. 롯데백화점. 엄청. 굉장히 커졌어요. 어마어마했어. 벌써 뜨는 거 같네. 모르는 거 어떻게 뜨는 거 같네.
네, 원래부터 배달은 안 됐죠. 예. 골목이나 뭐예요. 예. 너무 술을 많이 먹었더니 어떻게 좀 한잔했거든요. 오랜만에 소주 먹었는데 아씨 하이난 갔다가 빼다 먹다가 뭐 맥주만 겁나게 먹고 왔는데 안 맞아요. 안 맞아. 아씨 그 음식이 너무 느끼해서 안 맞아. 저쪽 먼저 메뉴 나왔네. 짝꿍 나왔고 저 물티슈 하나 하고 물 좀 더 갖다 주세요. 네. 제가 따라 먹을게요. 어디 갔다? 아, 뜨거워요? 네. 네, 고마워요. 갈짜장이 올 거야. 내가 좋아하는 갈짜장 올 거야. 아 뜨거. 도시락 먹어야 돼.
어저께 부산 섬에서 만난 형님 있는데, 형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, 어이씨, 술 먹고 뻗었나 봐요. 어우, 아침에 일찍 전화 안 돼놓고, 전화도 안 하고, 지금. 그래서, 어? 짜고 먹더니. 혼나러 갔네. 아니, 안 일어났어. 어서오세요. 술 먹더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. 여기다가 간짜장이요? 네. 네. 조금씩 넣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불토 사람이고.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중국 본토 갔는데도 저한테 길은 안 물어봤어요. 물건 팔러만 왔지 물건 안 샀습니다.
짜장면에 좀 포털 안 드세요? 좀 포털 이거 그래야 좀 맛있어요. 찹찹하고 밑간 것도 잡아주고. 양념은 양념에 다 먹었죠. 다 먹었죠. 아, 물 좀 주죠. 맛있겠다.
안녕하세요. 너 가면 괜찮아요? 단무지하고 양파 좀 더 주세요. 한방 갈 때는 뭐 배우고 왔네. 저기요, 공깃밥 하나 더 갖다 주세요. 뭐요? 공깃밥이요. 고맙습니다. 공깃밥 추가해서 면 다 먹었어요. 양이 아직도 부족하네요. 곱게 시켰는데 맛은 안 맞죠? 밥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같은 옥생강 거기에 비하면 여기가 더 간이 더 센 게 아니라 거기보다 간이 더 셉니다. 각자만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둘 다 맛있어요. 네. 나중에 깡동이가 오시면 한번 와가지고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짜자잔 양념 삭삭삭삭 짜자잔 짜장밥 어 앞으로 떨어졌어 원래 잘 주워 먹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다들 뭐 주워 먹는다고 해서 싸그리 막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렸을 때는 옛날 6.25 시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상 내려오고 힘들어서 시절 때는 밥풀 한 떼기 제발 흘려라 흘려라 그런 건 분도 있어요 요새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하면 여러분들 음식은 네, 다 힘이 아닙니다 아저씨 아직 안 왔나봐요? 뭐야?
어디 앉으실래요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대민 대민
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동